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비가 오락가락해서요.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현재 무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주의 그 돌밭인데요. 제가 또 이쪽을 이제 비춰드리는데, 물론 무주도 이처럼 돌밭들이 참 많이 있죠. 무주하면 여러분, 당연히 호피석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이제 흑호피가 유명하죠. 왜냐하면요, 이 호피석의 원산지가 진안입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그 원석들이 조금씩 세월 따라 쪼개지고, 이게 조금씩 부서져서 이게 이제 일단 무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흑호피가 참 유명한 곳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남한강 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호피들과는 달라서 수마미가 조금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예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아주 훌륭한 그 호수경석이라든가 산경이라든가 또는 뛰어난 무령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수석인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그런 곳들이 바로 이 무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열심히 한번 탐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비가 지금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이 깨끗하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돌은 뭐 그런 대로 깨끗이 잘 보이는데, 그래서 간간이 호피석은 사실 뭐 당연히 선호를 많이 하는 만큼 뭐 귀하겠죠. 그래서 한번 열심히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 녀석 참 문양 한번 산뜻하네요, 그죠? 산이 있고 뭐 좋습니다. 아휴, 이들 보세요. 지금 눈을 감고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흐르는 저 물소리 들릴까요? 그저 그냥 외면하고 세상사 귀찮아 나 듣지 않을래.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왜냐면 이렇게 네, 파임 속에 좀 이질석이 꽉 끼어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돌은 마치 영월동강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보세요. 그렇잖아요. 문양이 이쁘죠? 그 자황석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돌입니다. 여러분, 무주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무주구천동, 그리고 덕유산이죠. 이렇게 덕유산을 닮은 운무경, 마치 진한 유화로 그려낸 운무경 같은 그런 푸석돌 문양 속입니다만, 볼거리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익은데요. 이거 호피예요. 이제 물을 안 묻혀서 그러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 호피입니다. 네. 다 조금만 해. 그래도 참 무주 호피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어. 어찌나 귀한지. 네. 호피. 네. 참, 몇년 전에 와가지고 이거 주워가지고 다 도로 그냥 강물에다 막 이쪽 저 사방으로 막 던져놓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 탐석해서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한몇년 지나니까 저도 이렇게 한점 했다고 이렇게 카메라에 비치고 막 그러네요. 이들은 물기가 좀 말랐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영월 쪽에 가면 동강 그 칠보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칠보석이면서 모자이크석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다른 석질들이 전부 모자이크처럼 이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는 제법 괜찮아요. 네. 요걸 다시 제가 잘 연출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무주 탐석에서 취득한 돈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월 동강 쪽에 가면 칠보석이라는 돌들이 있죠. 지금도 돌밭에 가면 많이 눈에 띕니다. 다만 거의 파석이거나 모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수석감으로 취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듯 무주에도 그와 같은 칠보석을 닮은 이런 돌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 탐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돌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주에서도 이런 돌이 많습니다. 다만 깨지지 않고, 그리고 이처럼 무언가의 이런 형상이, 물론 저는 이걸 인물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이렇듯 올려봤습니다. 돌이 꽤 큰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퇴적층에서 만날 수 있는 석질들이 조합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색깔도 보라석을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붉은 빛깔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모자이크석으로 또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우에 그 움푹 그 눈이 있고요. 특히 오른쪽에 쭉 째진 눈, 그리고 얼굴에 비해서는 조그만 코, 그리고 아래에 약간 볼따구와 앞으로 조금 두툼하게 나온 입이 상당히 해학적인, 어찌 보면은 개구장이 어린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 불만이 이렇게 가득히 쌓여서 입이 좀 나온 듯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또 다른 재미있는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자, 그렇죠? 눈도 째지고. 그런데 이렇게 눈, 코, 입 등이 약간 그 언밸런스 하면서 그로 인해서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그런 인상석들이 아주 재미있는 인상석이 되겠죠. 자, 밑으로 좀 이렇게 숙여서 찍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얼굴이 뭐 그야말로 이제 두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제 무주의 그 너른 돌밭에서 이제 흑오피에서 좀 탈피해서, 이렇듯 숨어 있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돌들을 우리가 수석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넉넉하고 그리고 볼거리가 다양해지는 우리의 수석 세계가 또
또 다시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듯 올려보는 것입니다. 자, 부족하지만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